시간의 신전에서 나오고 있고요. 지난번에 그 숲의 신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, 저장하면 당연히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집에 안 가 있네요. 하이라의 성에서 나가고 있습니다. 에퍼나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얻는지 까먹었어요. 이쪽인가? 일단 숲으로 가보겠습니다. 그 카카리코 마을에서 가도 될텐데, 어차피 거기가 거기 같아요. 나무가 좀 크게 보이는데 좀 사이인 것 같아요. 그러자 방패는 얻어놓고, 아직 안 꼈고요. 코끼리 숲에 왔는데 많이 변해 있네요. 일단 몬스터들이 잔뜩 보이고, 여기가 상점이었던 것 같은데, 아, 상점이 아니네. 어? 코끼리족이 남아있긴 합니다. 아, 상점 여기 있네. 어호, 코끼리 가게도 살아있네요. 신기해라. 오려고 온 게 아니니까 숲의 신전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그러자나 방해꾼들이 엄청 많아졌네. 넌 그렇다고. 여기 또 있어. 이렇게 많아. 미궁의 숲에 들어왔고요. 그런 이게 아닌 것 같고. 못 들어갔네. 못 들어가게 하지? 나비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일단 고런 여기 왔었나? 고런 시티 기억이 안 나지만 나니까 다시 와봤습니다. 문이 굳게 닫혀있네요. 뭐였더라? 아닌데. 허수아비 노래는 지금 쓸일 없고요. 젤다의 자장가가 기억나지 않아서 결국 찾아봐야 되겠네요.
젤다의 자장가 좌상우. 중앙에 있던 큰 항아리도 없어지고 문을 안 열어주네요. 그러면은 이건 폭풍의 노랜데. 요거다. 시간의 노래. 닫혀있네요. 아닌가봐요. 여기도 닫혀있고. 고런 마을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봅니다. 그나저나 거미가 있는 것 같은데. 오, 저기 붙어있네요. 새로 얻은 혹샷을 좀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시디아의 노래. 시리얼의 노래를 써보면 넘어갈 수 있나?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들어갈 수 있겠네요. 하나 더 있네. 내려놓고 좀 멀리 나와있고요. 이 고론이 한 마리 굴러다니는데 아마 부딪히면 많이 아플 거예요. 또 있네. 지금 폭탄을 아끼려고 입구에 있는 걸 계속 쓰고 있는데. 헐, 또 있습니다. 터질 것 같은 불길함. 대왕 고론이 있네요. 돈이 없어요. 그러고 보면 마스터 소드도 강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. 일단 여기 아니고 어디 가는 거야? 좀 사운드가 이상해진 것 같긴 한데. 아래쪽인가?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. 아, 이쪽이다. 고런 마을도 잠깐 갔다 오고. 저기 뭔가 있어 보이니까 잠깐 내려갔다 오죠. 뭔가 공격을 하는데. 때려줄려 했더니 도망갔네. 스컬 키드인 것 같습니다.
놀릴 때는 같이 놀아줬을 텐데. 어, 여기 아닌데. 다시 들어갈게요. 시리아의 노래를 써야 될 텐데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. 결국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. 아래 오른쪽 왼쪽 했습니다. 조라족 마을도 한번 갔다 올까요? 그러고 보니 왜 다시 올라와 궁금하긴 하거든요. 조라가 나왔고요. 젤다의 자장가. 입구가 열렸습니다. 아마 얼어 있을 거예요. 조라 마을이 꽁꽁 얼어 있죠. 어차피 지금 모일 시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는 없겠지만 꽁꽁 얼어 있죠. 자부자부님도 자리에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고 갈게요. 조라샘도 지금 없죠. 일단 여기 넘어가면은 돌아오기 힘들 테니까 조라샘 여기까지만 볼게요. 황혼의 공주 같은 경우 조라 마을이 얼어있는 상태에 그 화산재를 떨어뜨려서 마을을 녹이거든요.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. 하이라 로스는 거의 말라 있었나. 일단 오늘의 목표인 숲의 신전을 다시 가보겠습니다. 그냥 오늘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닌 거고요. 특별히 뭐 딴 게 있진 않습니다. 아이고,
잘못 들어갔네요. 왼쪽이 한다. 이게 아니고요. 어? 거미 소리가 나니까 일단 나무의 몸통 박치기 아닌 것 같고요. 나무 뒤쪽에 있나?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 않고 있어요.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. 어디 있는 거야? 여기 동굴은 예전에도 한번 들어왔는데 할 게 없어서 다시 나갔던 것 같고요. 또 뭔지 기억이 안 나요. 거미는 뭐 안 보이니까 나중에 찾고. 정중앙인가 봅니다. 아이고, 잘못 눌러서 폭탄을 꺼냈는데. 소리가 다 똑같이 들려서 어딘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. 밖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들어왔네요. 나비가 어딘가로 날아가죠. 호사비의 노래를 불러볼게요. 너무 멀었네. 네 번만 할 걸. 너무 많이 해놨어요. 아직 호사비를 못 만나서 그런가? 이럴 줄 알았으면 호사비를 쓰기 전에 호사비를 좀 만나고 그랬나 봅니다. 아이고, 전방에 돼지가 보고 있네요. 돼지 같은 거.
오늘은 화면이 안 보이는 여기 들어가 있고 되겠다. 들어가 이 자식아. 들어갔다. 난리도 아니네요. 아이고 물에 빠졌습니다. 총체적 낭만이 따로 있을까 싶은데 아, 또 시야를 가리네. 돼지가 빙글빙글 돌아온 건데 턴을 하면 가야 되겠어요. 발걸음이 더럽게 느리네요. 아니 왜 일로 와. 매우 많이 소비하면 못 갈 게 없죠. 이런 또 걸렸어. 이런 전진만 하는 바보 같으냐고. 하이라를 보에 가서 돼지를 먼저 만나고 왔어야 됩니다. 돼지네, 어서 합니다. 이건 무슨 종족일까요? 또 멍청하니까 다행이네요. 자, 이번에 살려왔고요. 요정의 기운을 받고 다시 올라가도록 할게요. 또 거미 소리인가요? 아, 저기 있다. 그래도 혹시 점이 있어서 쏘는 게 좀 편한데 화살이랑 다른 거는 그렇지가 않아서 넘어왔고요. 자, 또 다시 재도전을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한 큐에 넘어왔고요. 드디어 숲의 신전에 도착했어요. 여기서 시리아의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건가?
새로운 노래를 알려주네요. 뭐 이렇게 어려워? 쓸 때가 있었나? 그냥 시리아의 노래로 퉁쳤으면 좋을 텐데. 노래만 알려주고 사라졌습니다. 나무 뒤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말이 안 되겠죠? 뭐 별다른 게 없으니 그냥 올라갈게요. 좀 멀다. 점프. 자, 숲의 신전에 들어왔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